수학을 두려움을 갖고 압박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본인이 잘 안 풀려버리면 좀 위축감을 받거든요. 저희들도 학생들한테 새로운 문제들의 욕심을 내지 마라. 본인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그게 좀 제일 중요한 바. 첫 번째 오답 노트를 쓸 때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요. 두 번째로 어떤 개념들을 잘 못 썼는지, 내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, 개념에 대한 활용이 안 됐는지, 단순한 산수 실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코멘트를 문제의 중간중간에 남겨야죠. 그리고 그 코멘트를 오답 노트 맨 처음 목차로 해서 이렇게 쭉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봤을 때 틀렸던 문제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돼야 될 거예요. 하시면 돼요.